안녕하세요. 포머스 작품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특빵빵류, 극한 심화의 특빵빵류, 기타 여러 가지 참고짓 판정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이요. 특빵빵류부터 빵빵 양이 많았었죠? 근데 이것들이요. 뭐야. 단순한 참고짓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극한에 관련된 또는 급수에 관련된 이해 폭을 이만큼 늘려줄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서요. 한 번에 보고 알겠으면 안 돼.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손으로 맞는 건 증명해보고, 틀린 것들은 발레를 찾아보고, 이게 자기 스스로 안 되는 학생들이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틀려. 이렇게 백날 공부해봤자, 모래성 쌓기 날겠냐? 그러니까, 본 다음에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참인 건 증명을, 거짓인 건 발레를 찰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를 바래. 자, 마무리,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문제를요. 정리해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두개 묶어요. 특빵빵 1번, 2번 두개 묶어서 이건요 실수하기가 참 좋은 건데 특히 1번 실수를 많이 한다고 1번을 많이 실수해. 1번 실수 많이 하는데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봐요. 자, 1번은 다음과 같이 1번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대. 양수야, 양수. 양수이고 근데요. 항이 진행돼서 점점 어떻게 해요? 다음 항이 이전 항보다 더 작아진다, 알겠냐? 양수가 점점 작아진대. 작아지면요. 그렇다면, limit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예? a는 꼭 0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되게 쉽게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양수인데 점점 작아져. 점점 작아져. 양수인데 점점 작아져? 그러면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양수인데 점점 작아지면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막판에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냐? 알겠어. 점점 작아지더라도요, 작아지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정이 안돼 있던 봐.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하나만 그려면 끝이야, 이건요. 어떻게 해요? 쌤이 1 해서요. 1. 이렇게 할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어떠니? 이런 그래프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점점 단조 감소하고 있잖아. an equal fn 할까요? fn. an 그래프가 점점 단조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 맞아? 작아지는 거 맞아? 맞잖아, 맞잖아.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0으로 가냐, 아니야? 지금 1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꼭 0으로 간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요, 0으로 간다는 게 구라, 알겠죠? 그림 하나 그려놓고 거기 발레에는요,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래프를요, 식으로 써놓고 있네요. a는 1 더하기 n분의 1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알겠냐?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죠? 단조 감소하는 함수가 점근선을 꼭 0으로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두고 있으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극한 값이 0으로 가냐? 아니야! 1로 가고 있잖아. 이런 예에서는, 그렇죠? 발레 그림이나 또는요 식을 써주시면 좋겠다. 얘랑 비교해서요. 이건 거짓이었었죠? 비교해서 2번이다, 2번. 비교해서 이번에는요 똑같은데 a는 또 양수예요. 똑같고요. 근데 a는 양수고 또 점점 작아지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비율 이하로 작아지고 있다. 그렇죠? 봐. an 플러스 1번 짱이요. 더 작아요. an번 짱의 일정 비율 얼마야? 2006분의 얼마입니까? 2005요. 그쵸? 2006분의 2005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비율보다 이게 1이면은 같은 거고 an에다 1 곱하면 같은 건데 2006분의 2005는요. 1보다 약간 작은 새끼죠. 그쵸? 1보다 약간 작은 놈을 곱한 것만큼보다도 더 작아진다고. 그런 비율보다 더 작아진다고. 그리고 양수라고. 그런 조건이라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a는요 0으로 가지 않냐? 이거는 맞아, 알겠어요? 이건 맞아. 그 이유인즉슨요, 요 상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등호 상태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006분의 2005 an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꿨어. 바꿔놓고 보면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an번 짱에다가요 2006분의 2005를 곱해주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지, 그지?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2006분의 2005인 등비수열, 알겠어요? 따라서 A는 초항은 잘 모르겠고 공비가 2006분의 2005 N-1. 지금 만약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해석하면요 이런 상태라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 극한값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보내봐.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와 1 사이에 있잖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따라 이 상태라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a는요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죠? a도 당연히 양수고요. 양수. 그렇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요.
그런 비율보다 더 작게 더 작게 이 상태보다 이런 2006분의 2005 상태보다 더 작은 값으로 감소하고 있거든. 더 작은. 그러니까 얘는요 이런 비율대로 0으로 가는 얘는 1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상정할 수가 있는데 얘는 작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요 이런 등비 부등을 등으로 바꿔봐. 이 등비 수열의 비율로 작아지더라도요 막판엔 0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이건 무한 등비 수열이죠. 근데 그 등호 상태보다 더 작은 값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요 0으로 가겠죠. 이건 맞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요 등호일 때에 이건 다시 지수함수인데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0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 내용은 뭐냐면요 요 하얀색 값보다 더 작은 값, 이 사이 값으로 해가지고서 더 작게끔 양수이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는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중에 샌드위치 법칙으로 식으로 보여도 상관이 없겠고, 알겠냐? 샌드위치 법칙으로 식으로 보여도 상관이 없겠고,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면은요 요 등호 상태 무한 등비 수열도 0으로 가는데 그보다 더 작은 값으로 하니까 0으로 간다 참이다. 이렇게 1번과 2번 차이점은 뭡니까? 그냥 단조 감소해서는 안 되고 그죠? 일정 비율이나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한 값을 일정 상태를 주고 있으면은요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단조 감소만 하는 거니까 0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1번 2번 두 개 비교해서요 정리해 놓으세요. 3번 갑니다. 3번은 다음 같아요. AN, BN, CN 부등식 떴죠. 부등식 그 다음 극한 나왔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 빠 샌드위치 버시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AN 일단 샌드위치 버시 떠올라야 돼요. BN, CN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 equal 무한대로 갈 때 CN-AN요 이것이 0으로 간대요. 그렇죠? 0으로 간다면 이것도 상당히 속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수렴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수렴한다. 상당히 속기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여기서 뭐가 빠져있죠? 부동식 주어져 있다고요. 막 샌드위치 법칙 쓰면 안 돼. 샌드위치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여기다 주목해라. 리미트 에이콜 무한대로 다 붙인 다음에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같을 때 각각 수렴하고 같을 때 그때 사이에 찡이 새끼가 그 값으로 간다. 그거 아니야. 그렇죠? 정확히 이해해야 돼. 샌드위치 법칙은 이걸 리미트 붙여주고요. 약으로 쓸게. BN, CN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요. 이놈이 각각 이렇게 수렴할 때 각각 수렴할 때에 그때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수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각과 요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이것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샌드위치 법칙이잖아. 근데 지금은 AN, BN, CN 부등식만 주어져 있고요. 이놈이 연산된 결과가 수렴했다고 되어 있고 AN, BN, C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 문제 있어? 없어? 없죠. AN, BN, CN이 각각 수렴한다는 문제 없잖아. 제한장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 상태에서 0으로 갔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 CN과 AN을요 0으로 갔다고 해서 사측 연산된 결과가 0으로 갔다고 해서요 각각이 수렴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에 대한 발례는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이 식으로 잡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봐.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 같아요. 얼마든지 요 그림 하나 기억해도 지금은 굳이 수렴할 이유가 없죠. 아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봐. CN을요 이런 그래프요 샥 발산하고 이게 CN이야. CN equal FN 할게요. 여기 N축이고 CN 그림으로 예시킬게. 다음에요 CN이고요 다음에요 AN은요 이렇게 하고 AN은 자 이렇게 노란색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노란색이요 노란색 AN이야. AN은 선생님이요 GN 할게. CN 그쵸? 그러면 BN은요 지금 얘네들 뭐야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발산하고 있죠? 발산 근데 요 차이가 무한대로 갈 차이가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례가 지금 밑에 있는 수식이야. 어떻게 해요? N하고요 뭐 N 플러스 이런 것들이죠. 그쵸? 한번 해볼까? 발례대로 하면은요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아유 문제를요 지금 얘가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봐 발산하게 만들어 놓고 CN 빼기 A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서요 막판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차이가 0으로 갈수록 만들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림으로 이해하시라고요. BN은요 사이에 찡겨서요 BN 찡겨서 이렇게 할까요? BN? 이런 그래프로요? 이해 갔어? 그러면 BN은 AN과 CN AN 지금 노란색 그래프 AN은 GN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그렸어. CN. 그 다음에요. CN은요, 파란색 그래프. 이런 얘는 FN. 저 BN은요, 빨간색 그래프. 어떻게 이걸 HN 할까, HN? HN이요, 지금 함수까지 사이 찡겨 있잖아. 찡겨 있잖아. 그 다음에 CN 빼기 이렇게 0으로 차이가 그 값이 0으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요. BN이 수렴하니? 아니죠. 발산하고 있죠. 따라서 이건요, 거짓이라고 하겠냐? 왜 이런 얘기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보니까 무한대발산, 무한대발산 일대. 만약에 비교 CF에서, 잘 들어. 만약에 하나라도 수렴했으면 얘가 달라져요. 문제에서요. 앞서 공부했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CN이 알파로 수렴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가 수렴했으면 더하기 빼기니까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얘 갔냐? 이러면 하나라도 있다. 얘가 알파로 갔어요? 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수렴했다면. 그러면요? 얘가 알파로 갑니다? 얘가 알파로 갑니다. 당연히 BN도 알파로 갑니다? 해서 알파로 수렴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잡혔을 때로 CF에서 만약에 AN이 알파로 갑니다. AN이 수렴했어요. 얘가 수렴했더라도요? 그러면요?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렴, 얘가 K로 수렴했어. 그럼 얘가 K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더하기 빼기는 변화가 없다고 이미 앞에 충분히 설명했어. 그런 상, 이런 말이 있다면은 얘가 만약에 K로 수렴했습니다? K로 수렴했으면 K로 수렴, 얘도 수렴. 당연히 리미트 붙여줘서 얘도 K로 수렴, K로 수렴 이렇게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조건이 없거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무한대로 발산하면서도요 0으로 맞출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발레가 지금 거의 밑에 수치로 나타나 있는 거고, 그림은 무한대 발산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차이가 0으로 가게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래로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BN 찡겨서 발산하면서 또 찡길 수 있잖아. 그럼 BN이 수렴하냐고. 아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죠. 요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지금은 아까 비교했던 것 요 중에 하나만이라도 수렴했다는 조건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참이야. 그럼 참인데 지금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발산하면서 얼마든지요 영으로 가게끔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야, 만약에 이런 말마저 없으면요, 뭐 완전 구라지 뭐. 그죠? 완전 이 완전 구라지, 그지? 왜요? 이건 진동발산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더 큰 함수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대 발산을 통해서 이거에 발레 찾는 그래프 하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 4번. 4번과 5번은요 좀 간결하네요. 4번 봐요. 4번은 리미트 n 이 콜몬을 때 n이 0이야. 그렇죠? bn이 무한대면요 곱하면 0이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보자마자 거짓이네요. 그죠? 얘가 지금 극한값이 0이고요 bn이 이것이요 무한대라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0으로 가는 속도와 무한대로 가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봐요. 얘가 만약에 진정한 0이야. 진정한 만 an 0 0 0 0 0 그런 수준이라면요. 예, 그러면 무한대로 가도요 0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죠? 0을 이길 새끼는 없어요. 그렇죠? 0 무, 진정한 0이라면 0 0 0 0. 근데 요게 무한수 0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무한수 0이라면요.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얘보다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0으로 가야지만 0으로 갑니다. 빠르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0으로 가려면요. an 같은 경우에 n 제곱분에 이렇게 빠르게 0으로 무한대발에 치친데도 레벨이 높게 0으로 가야 된다고. bn이 만약에 n이야.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빠르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곱해도요. 곱하면 n분의 1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무한수 0일 때 이 an이요. 얘는 좀 천천히 0으로 가 이렇게. 천천히 0으로 가. bn은요. n제곱 얘가 좀 빠르게 무한대로 가. 그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n이잖아요. n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따라서 이건 늘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 0이라는 게 극한값 0이라는 게 완전한 0일 때는요 정말 0 맞아. 근데 이게 무한수 0일 때는요 이 무한수 0으로 가는 속도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요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이해 갔죠? 따라서 지금은요 늘 0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어? 얘가 훨씬 더, 얘 삼수 갈까? 삼수? 훨씬 더 빠르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젠장? 이런 새끼들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얘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알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발산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쵸? 됐어. 마무리 5번입니다. 5번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0이면 수렴하냐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마무리 거짓말 봐요. 불안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5번이다. 5번 n분의 an이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예? an은요 수렴하냐? 이거죠. 자, 우리 이렇게는 공부했었죠. 봐요. 자,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찌찌가 0으로 간다는 건 공부했었지. 그치? 무한대분의 찌찌가 0으로 간다. 물론 얘네들 an이요. 상수면은 an 이렇게 뭐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상수함수면은 당연히 수렴하죠. 그쵸?
수렴하죠. 근데 상수이면서도요 어떻게 돼요? 이게 1차니까 얘는 1차보다 작은 거여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인 건 맞아요. 그렇죠? 상수항 형태가 돼야지만이 무한대문의 찌찌가 돼서 정으로 가는 건 맞아.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상수항이 아니어도 되고요. 상수항일 때도 봐. 발레 좀 찾아줄게. ANR가 1마일, 1마일 전통적인 발레 찾기. 이런 건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무한대분 치치가 0으로 가지만 AN이 수렴하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따라서 발산 때려쳐.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진동 발산으로 해서 선생님이요, 발레를 찾은 거야. 다음에 무한대 발산도 발레 찾을 수 있겠어요. AN은 루트엔. 얘가 1차잖아. 얘가 2분의 1차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겠죠? 0으로 간다. 0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뭡니까? AN 수렴하냐 아니죠? 루트엔 무리함수 알죠?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진동 발산이건 무한대 발산이건 이러한 발레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이 정도쯤은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 길었었죠. 그렇죠? 자, 상당히 많은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극한 관련된 심화의 기억 니은 디귿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 그렇죠? 무한 수열이든 무한 급수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다시 한번 깔끔히 자기 손으로 직면과 발레를 잘 직면할 건 직면하고 발레 이렇게 진동발산 무한대발산 따져가면서 발레도 찾고 해가지고서요 완전히 잡는 김에 확 잡아버려. 한 번에 안 된다. 한 번에 안 돼. 당연히 안 돼. 젠장.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문제 풀고 아 익혀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극한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깊게 파헤쳐라.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